오늘은 오징어 부추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맛있게 부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뒷바꿈게 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가게 하면서 이 부추가 인기가 진짜 치솟았던 그런 음식 중에 하나. 당신이 전은 잘 만들어, 진짜. 재료가 깻잎, 부추, 대파 조금.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파는. 왜냐하면 양파가 있으니까. 뭐, 쪽파도 괜찮고, 대파도 괜찮고. 당근. 만약에 양파가 크면 반 개만 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작은 거니까. 몇장 붙일 건데? 두 장만 붙여. 두 장. 크면 한 장? 우리가 가게처럼 붙이면 이거 한 장이야. 하나 들어가? 그럼. 붙인 게 하나에 양파가 하나 들어간다고? 그럼. 와, 이렇게 많이? 이게 전 오징어는 요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도독하게 이렇게 썰어서 해야지 맛있어. 너무 얇으면, 익으면 가늘어져가지고 씹는 맛도 없어. 그리고 얘는 그냥 집어. 이제 볶음할 때는 떼어버리는데, 부침개 할 때는. 부침가루? 부침가루. 종이컵으로 2개. 종이컵 하나에 그저 부침개 하나 정도 나와? 그지. 이제 집에서 이제 전을 부치면 전이 이제 허옇잖아.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이제 맛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얘가 강황가루고, 강황가루거든. 강황가루는 반 티스푼 정도. 그리고 이제 소금도 요거는 한반 정도. 반 티스푼. 소금도 반 티스푼. 새우가루예요. 새우가루 하나, 두 개.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 이제 두 스푼만.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이거 한 500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밀가루가 물이 500에 컵으로 이게 세 개면 될것 같아. 어쨌든 진가루가 세 종이컵 개에. 하나에 전이 하나 정도 된다 이거지. 그지? 근데 당신이 부침개 하는 거 보면 밀가루보다는 이 버섯들이 더 많아. 야채가 많아.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했어. 딴데젖 먹으러 가면 밀가루들이 많은데 당신은 야채가 더 많아. 보통 이제 전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밀가루 물이 되게 묽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비비듯이 이렇게 했어. 지금 밀가루가 없는 거 같잖아, 이렇게. 거의. 아니, 그러니까, 국물이 이제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부치면서 반으로 잘라지는 일도 없어. 그리고 이 하다 보면 이 야채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질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부치러 갑시다. 이 부침개 만들 때 가장 핵심은 뭐야? 부침개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만들 수 있는 거? 일단 맛있게 잘 만드는 거보다 맛있는 거. 저기 새우가루. 근데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부쳐야 되니까 요 강황가루 좀 집어넣고. 그리고 반죽을 너무 묽게. 너무 묽게 하면 안 돼. 전에 들어가는 야채가, 부추는 1에다가 깻잎이 2면 돼. 무조건 깻잎은 2야. 그래야 맛있어. 부추는 1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넣고. 그치, 그치. 무조건 부추는 1에 깻잎은 2야. 뭐 2가 넘어가도 상관없어, 깻잎은. 진짜로. 그래야지 맛있는 전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집에서 전을 부치다 보면 이제 기름이 싫다고 또 기름을 조금 둘러가지고 하잖아. 그럼 그건 진짜 맛없는 거야. 이 전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튀기듯이 이 기름을 넉넉히, 저기 뭐야, 넣고서 바짝
바짝. 바짝 구워야 맛있어.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밑에가 좀 익었어. 자. 한 장만 하려고 했는데, 두 장 됐네. 두 장이 넘었네. 그러니까 밥은 다 먹었어. 둘이서 한 장씩 먹기로. 종이컵 하나에, 부친 게 하나 나오네. 아유, 윤영아, 나영아, 이거 하니까 너희가 또 걸린다. 이거 너네도 좋아했는데. 이거 해가지고 택배로 또 보내줘. 이걸 어떻게 보내? 나중에 내려오면 애들이랑. 보기에도 맛있어 보인다. 오징어 부추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끝!